여러분, 이 위에 현수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십자가 지고 교회에 개혁하여 세계 복음화 성회. 저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세계 복음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받아 만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된 여러분을 2021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축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에 연합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개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지 오든지 가든지 세계 복음화의 주체가 되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제 주님이 주셨던 내 십자가 그거 먼저 온전히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저희 각자가 지시기를 성부 하나님은 둘째 아우된 저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이 시간 후로부터 저희가 바로 지고 교회 개혁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 그 말씀과 영이 운동력을 가지고 저희 안에 거할 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영혼구를 받는 것이지 오늘 레위기 10장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불을 가져다가 향로를 지펴서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여호와의 불이 지금 나와서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배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의 크라이막스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를. 그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운동력을 가지고 거해서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입을 벌려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요 싹군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치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사람을 모아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법을 떠나서
그렇게 치료하는 그러한 가짜 교회, 심판받을 그러한 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서두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네. 여기서 다른 복음은 뭡니까?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그게 천국에 이르는 그 복음이고 그것이 진짜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만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기록한 성경 바울서신 13권 여기에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다 뭔지 우리가 다 지금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열두 제자를 불러서 바울 전에 그 열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어부들 다수가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열두 제자가 다 자기가 가졌던 그 직업, 부모, 가족, 형제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았던 이 세상의 삶 그 모양 그대로 다 살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제자를 불러서 다시 성령을 놓으시고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 순종하고 주의 열두 제자가 나중된 바울 사도가 다 광야에서 먹고 자면서 세상을 뭐 사랑하거나 뭐 세상에 있는 메타리얼, 금이나 은이나 무슨 전대나 뭐 안락한 뭐 사음을 위해서 뭐 산 것이나 뭐 그런 게 뭐 어디 성경 어디 한 구절이나 있냐고요, 여러분. 네?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 그럼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끝없이 그 말만 했어. 사도행전 기록이 전체에 그렇게 돼.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요한계시록 뭐 신약 전체가 그 주의 열두 제자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의 그 핵심적인 게 다 뭐냐면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위해서 영생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예. 야곱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 내가 130년을 살았나이다 하는 이 고백에서 바로 왕에게 나그네 인생 130년 험악한 산 그 이스라엘 야곱이 바로 왕을 기름 부어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구약의 우리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주님이 오셔서 제자 삼은 그 제자들이 당신이 지셨던 그 십자가 온전히 감당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절하게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고 십자가 달려서 죽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가신 길을 그대로 다 그 열두 제자가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배역한 이스라엘에 향해서 왕들에 향해서 이같이 나답과 아비우같이 이게 더러운 불을 드리는 이런 제사장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고 똑바로 해라. 이런 역사가 선지자의 삶이고 선지자의 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가 뭡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건물을 형성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나처럼 한 교회 감독자가 됐냐? 네가 전도자가 됐느냐? 내가 크리스천이 됐냐? 네가 가장 낮고 낮은 자세로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하는데 아니 이 개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새겨꼬리로 바꿀 수가 있냐.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 바울서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자기를 배불리 위해서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 유익, 자기 자랑 그래서 저들의 마침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그 지옥이 판결이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칭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로 유명하고 이름 났대는 그 목사들이 2013년 11월 부산 백스코 WCC 대회에 치르면서 집사들한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성도들한테 달걀 세례를 맞을 뿐 아니라 이 개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왜 많은 숫자가 있습니까? 말씀 있는 대로 저들의 메시지는 십자가 안 줘도 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가 부자가 되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너희가 구하는 거 다 얻어지니까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섞어서 그들의 귀를 시원케 하고 간지럽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해로 섞어 전하니까 그것이 좋다고 그리 몰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WCC회를 주동했던 그 싹군 목사, 싹군 목사를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한 그들 안에 있는 그 회들이 똑같은 연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 쫓아서 그 마귀 역사 뒤를 쫓아간 게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하나에 그 많은 그 회 안에, 그 교인들 안에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진리로 받아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주님이 전한 그 복음,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그 담임 목사에게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그랬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 WC 같은 그런 더러운 마귀회가 틀어잡고 자리를 할 수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전하,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 자신이 자책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로 지지 않고 저희 속사람도 어쩌면은 네, 세상을 구하는 그런 신앙과 복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을 서로 칭찬하고 자랑하고 세우면은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연단과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웃사람에게나 동역자 된 사람들에게나 성도회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거나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수용을 하고 용납을 합니다. 설령 타자가 여러분을 나쁘다 하더라도, 나는 나쁘지 않은데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법 안에서 주님은 예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내 십자가로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꾸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받고도 그것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하나가 이스라엘 회중에 붙잡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그 죄를 지은 그 여인을 주께서 죄사함을 주시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람들이 어떻게 현장에 목격한 바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입을 벌려서 악한 창기를 얘기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은 결국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로 나였어요. 육체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우리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희는 그 능력을 주고 영문 바 그에게로 나아가자. 영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세상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엘리엘리라 막다니하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던 그 역사를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둘째 아우 된 저희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지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의 성령의 법을 떠나서 육체로 난 사람들까지 모여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분의 그 사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칠 수 있게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어느 공동체나 어느 이방인 회에든 어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임에 가든지 거기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 합력해 선을 이룬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화평케 하는 역사와 어떠한 병이나 질고나 사단 마귀 역사나 걱정이나 염려나 이런 것이 다 소멸되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그 영광, 그 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미 그분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린 그분께 빚진 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잠시 잠깐 후에 오셔서 온 지구촌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그 권까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여라. 내 모친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주께로부터 저희가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자매다. 그분의 영이 저에게 오셔서 주여 주여 날마다 이 존전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를 그 선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맡형되시는 형님 하는 이런 콜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보다 먼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았던 바울 사도 그 바울 형님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 지켜서 세상으로 난 그 율법으로 난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 그거를 갈망하고 삼아하면서 날마다 중노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니 하늘의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기뻐하시니까 계속 기름을 부었어. 천사를 부리는 영. 우리가 이 땅에서 가히 이르지 못할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 말씀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바울이 되라. 다윗과 같은 왕도 되라.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사도들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장성한 그리스도 분량까지 세워놓고 너희는 다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성과 그런 나라와 그런 족속에 가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열두 제자가 바울이 그 역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 먼저 된 우리 형제들에게 권능을 주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분들이 소유했던 그런 물질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기다가 넣어놓으시니까 그 손수건 갖다만 얹어버리면 막 귀신이라고 막 기적과 표적이. 그런데 어떤 선지자 하나가 어떤 사도 하나가 주의 제자 하나가 오늘과 같이 타락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계구리로 바꿔서 치부하고 있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문민 교회를 섬겼습니까? 세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전도를 찾습니까? 감독자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죽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세우고 그 선지자 사도들은 다 다시 하늘로 올라와서 주님의 그 영광의 좌우편 보호자를 위해서 아니 그 전에 이 지구촌의 영혼권을 위해서 끝없이 광야로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계속 전진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주 안디옥교를 사랑하시니까 지금 코로나로 다시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코로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 오장육대지로 지금 코로나 없는 나라가 거의 없듯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까? 여기에 많은 좌석수가 있는데
오늘 이 저녁 성회에 지금 이 자소시에 비하면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참으로 이 종이 생각하기에는 안디옥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여러분을 모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면서 전대없이 가라하니까 제가 한국 광야로 시작해서 중국으로 해서 파키스탄까지 전진해 가는데 그 순종을 이루니까 전대없이 가라해서 가니까 주가 열두 제자를 그렇게 파송했을 때 너에게 부족함이 있었더냐 하신 말씀과 같이 부족함이 있는 것뿐 아니라 부족함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분이 세우세요. 모세를 쓰기 전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시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행하니라. 주께서 내가 너희를 전대도 주머니도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었더냐? 그러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주의 제자들이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파송을 했는데 주님이 신이나 샌들을 신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한국 교회는 이 뭐 성화 같은 거 보면 주님이 샌들을 신고 바다를 걷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서남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서남아 교회에는 주님이 맨발로 바다를 걷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됐었느냐 갑자기. 야 어떻게 이 출애굽 광야 40년 그 뜨겁고 뜨거운 그야말로 막 달걀을 갖다 놓으면 저절로 익어버리는 그 사막 광야를 모세가 어떻게 벗은 발로 갔을까? 그런데 출애굽 40년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40년 입고 나온 그 옷 한 벌을 헐고 다시 앉게 하셨다는 또 말씀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으니까 가능했지. 제가 그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저도 한번 신발을 벗어봤어요. 이거 막 찔리고 아프고 피도 나고 또 다시 신어요. 또 벗어요.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또 그래요. 또 신었지. 또 다시 이 말씀에 의해서 아, 너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 복음을 전할 거냐? 이 말씀이 있은 대로 말씀대로 네가 따라 순종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 감동을 다시 주네. 제가 그래서 애다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라고 막 찔려서 발톱이 막 빠지든지 막 내 발이 그냥 반쪽이 날아가 버리는 한 번에 가보자고. 그때부터는 막 천만인이 막 둘러 진을 치고 막 욕을 하고 뭐라 그랬는 내가 한번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남아 산지는 막 가는 곳곳마다 막 유리 조각이고 막 그냥 파편 조각이고 막 더러운데 제가 유리 조각을 깔아놓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숯본질을 걸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해야지. 추운 겨울 영하 20도 30도 되는 막 중국 티벳을 막 벗은 발로 가는데
동상이 걸리는 다리에서 막 열이 나가지고 눈이 막 녹아버리는 거예요. 전혀 주의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심령이 세례요한처럼 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막 기름을 부어주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때로는 찔리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데 동상이 걸리는데 주님이 엘리엘리라 마타냐고 저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이 종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 거기 어찌 이 피 흘림이 비교할 수 있느냐 하고 제가 다시 그걸 은혜로 잡으니까 그분의 성령이 오셔서 저를 바람처럼 예, 벗은발이 돼서 유리바닥을 걷던 예, 빙판을 걷던 예, 전혀 해를 당치 않게 하시는 그 역사보다 제가 더 찔리고 피가 나는 그 역사에 제가 중심을 하나님께 두니까 조용히 기쁘고 하나님도 더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안 됐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저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은 그 중심 받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 지금 여러분 병이 걸렸습니까? 저희가 안수해서 만약 기도로 낫다가 하자고요. 그럼 제가 안수해서 그 낫는 그 병은 여러분 생각에 병든 사람이 아 내가 능력이 없고 내 믿음이 없어서 어떤 그 강대하는 목사가 안수를 해서 낫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안 돼야 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 병이 낫겠나이다. 주여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이 기도해서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직구를 하면은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고치신단 말입니다. 네. 하물며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짓고 예. 어떤 병이 들렸더라도 그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회를 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다섯 가지 표적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뭐 은사자가 있고 무슨 뭐 기도원 뭐 저거 저거 하고 뭐 지금 현재 예? WCC 그 회로 해가지고 독사의 새끼라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뭐 그들에게만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십자가 도로 정리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를 새끼꼬리를 바꿔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옥의 판결을 예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집사안수가 되기 전에도 전에 저는 부도가 나가지고 일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에 암병, 자궁암병 걸리는 그 마리아상이라는 그 여자를 만났어요.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까지 예수님을 믿다가 일본으로 자기 엄마 따라가가지고 부처 믿는 그 남편을 하고 결혼해서 이제는 부처 앞에 가서 이러다가 자궁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 조금 다 갔는데 이거는 치료가 불가하다. 그때 그 마리아상이라는 사람이 죽어도 좋은데 지옥으로 갈 것 같대요. 100% 지옥 간다는 걸 확신하고 내가 그동안 주님을 믿다가 육체로 나서 남편을 따라하고 우상 성교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3야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환상 중에 오셔서 자궁에 손을 얹더래요. 그 즉시로 날고 뛰어버린 거예요. 예? 세상의 의술과 그건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예? 그 우상숭배 그렇게 했던 그 여종이, 예? 이제 회개를 하고, 어? 그것도 뭐 40일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니고, 뭐 3일 3년을 막 죽으면 죽으려 하고, 붙들고 늘어졌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치료를 했어요. 근데 치료를 받고 나서 그 여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경에 다니면서 모든 거지들을, 예?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공개하는 것 말고도 자기 생명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피가 흘려 찢겨 있는 그 거정제고 가난한 자 있으면 자기 입술을 대서 피를 빨아서 고름을 짜내고 그런 역사를 이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말씀을 마치갑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사명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니 너희는 나를 쫓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옆에 서 있다가 가라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노라. 저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천국의 일을, 그리스도의 공의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없다면 사람의 생각대로 예수를 부르고 세상의 이름으로 세상을 위해서 예수를 부르면 주님께 사단아, 사단이란 마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광주 안디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위대합니다. 제가 왜 이 단에 서 있겠습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 있어요. 저는 떠올리 시시하고 싸우면서 심혈관 수술을 받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신을 신어보자 하고 제가 신을 최근 몇 년 동안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 예언은 언젠가는 내가 신을 벗어야지. 그때는 언젠가 하니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될 때다. 이리 생각했는데 제가 광주한대교회에 발을 들이면서 다시 하나님 신을 벗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개인의 간증 같지만 그거 하나로만이라도 제가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벗은 발이 되어서 온차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날들을 추억하면서 다시 신을 벗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형상을 입고 주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만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광주의 호떡 장사는 집사님 그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몇몇 교회 성도분들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호떡봉투를 지난주에 성회할 때 천장을 가져와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영이 너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안디옥교회를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 뭐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전도지 그거를 호떡봉투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전 서울 갔다가 이번에 다시 와서 오늘 가봤더니
호떡봉투에 안디옥 교회 성 전도지를 넣어놓고 그렇게 호떡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무료로 호떡을 줍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먹으면서 또 일부는 돈을 내기도 하고 전도지를 막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할 때는 천명이라 했지만 이제 제가 만명이고 앞으로 내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호떡을 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광주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박영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바가 세계 복음을 해서 100만 교회를 설계하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100만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호떡 파는 그 집사님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오늘 천만 명을 복음을 전해서 이 전에 모아놓고 기름을 부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광주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안디옥교회 박영 목사님 100만 교회인데 광주 시민이 뭐 100만 명 이상이 됩니까? 그럼 그 집사님 하나의 중심을 보시고 광주 시민 100만 명을 갖다가 오늘 하루에 그분의 영이 가서 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실히 부르게 하시고 이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예배 경배하다가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게 하시니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 서로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방인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교회에 모이는 저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되 물질에 공개하는 그 선을 넘어서 저희의 생명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서로 사랑한 이 사랑이 한띠를 미는데 모세, 여호수아, 바울, 다윗, 선지자들, 사도들 하나하나 그 중심만 한 사람으로 세계 복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만한 숫자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것으로 그 사랑으로 한 띠를 메버리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찌 진리의 세계 복음화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숫자는 그 다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온전한 거룩한 띠를 띠고 중심을 들 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저희에게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 그 권능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는 그 과정에서 그 경로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세세토록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고 보고 싶은 그리스도 그 맏형을 하늘나라 가서 보게 되고 우리 아버지 그분을 보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해 가기를 축원합니다.